내일은 위니샷 팀의 감독이자 유일무이한 테니스계의 레전드 이영택 감독님의 환영사 및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택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저희 내일은 위닝샷 팀과 경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출전한 모든 팀들 부상 없이 건강하게 멋진 경기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3년 전국 테니스 동호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단의 선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대표로 내일은 위닝샷 팀의 홍수아 주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아! 홍수아! 오, 이쁘다! 너무 예쁘다! 오, 이쁘다! 선서! 2023년 전국 테니스 동호인 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 일동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일 선수 대표 홍수아. 내일 위닝샷 팀의 주장 홍수아 씨가 대표로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경기 규칙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기는 10점 타이브레이크 게임 3세트 2선승제로요. 엔드체인지는 세트가 바뀔 때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4팀씩 2조로 나뉘어 진행하는 리그 예선전과 토너먼트 본선 그리고 결승전으로 진행됩니다. 예선 리그전에서 동률이 나올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득실차도 동률일 경우에는 합산 연령이 많은 팀, 마지막으로 합산 연령까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선 리그전 조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조부터 추첨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제가 손에 팀명이 적힌 종이를 뽑았습니다. 에이조 첫 번째 팀입니다. 서울의 내일은 위닝샷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좋아? 우리? 첫 경기? 아, 첫 경기라고? 좋아, 좋아. 야, 좋아, 좋아. 이어서 B조의 첫 번째 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위닝샷만 포인트를 따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미스해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상대가 미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욕심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얘기, 진짜 얘기 좀 많이 했어. 네. 이제 연습했던 거 보여주면 돼요. 네.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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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시합을 이길 때는 확 이기고 절대로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니네 우리 무시했어? 어디 한번 보여줄게. 한 포인트씩 챙기는 그 각오를 더 다졌죠. 시간이 됐구나. 주사위는 던져졌구나. 2023 전국 테니스 동호인 대회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